저는 주식회사 비율이라고 인테리어와 건축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장차근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했던 상황에서 인테리어와 테크의 융합으로 3D 모델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면서 그거를 이제 오프라인과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자신이 사는 이제 아파트를 검색을 하고 그 아파트의 평형대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모델이 3D 모델링으로 되고 또 거기에서 예상과 자기가 원하는 컨셉트를 클릭을 하면 저희 회사가 이제 제작한 디자인 상품들이 이제 뜨게 되고 그 디자인 상품들을 클릭해서 여러 가지 옵션과 설정을 좀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견적서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좀 덧붙이자면 견적서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는 원래 오프라인에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이제 시공 시스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인테리어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도면도 없이 그냥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해서 좀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는 또 건축 설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고 정확한 것들을 인테리어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고객들한테 좀 높은 품질의 시공 품질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된 건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들한테 고객이 가진 예산 안에서 모델링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집이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줘야지만이 우리 집이 어떻게 변하고 뭐가 들어가는지가 이렇게 알고 저희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통해서 10분에서 15분 만에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공까지 진행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견적을 주고 있는 회사들은 저희와 똑같이 2주, 3주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내에서 조금 선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업체는 그 모든 과정을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받지를 않고 또 이제 2주에서 3주 걸리는 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바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시간과 품질 면에서 훨씬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저희한테도 2주, 3주를 드렸는데도 아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어디 이런 비슷한 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가셔서 좀 더 싸게 해주신다는 곳에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3D 디자인을 그대로 오프라인에 실현시킬 수 있는 디자인 구현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거는 하이엔드 디자인을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제공을 하되 거기에 대체되는 상품들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비슷한 같은 품질의 디자인을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실험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산업이 워낙 이제 산업 자체에 좀 고여 있고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4차 산업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런 이제 테크와의 융합에 있어서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스타트업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어떻게 또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구축이 되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포텍데이라는 좀 데모데이 이런 걸 좀 알게 됐고 여기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비율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마이하우스라는 이제 플랫폼은 저희 비율에서 10년 동안 축적해온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모든 고객분들에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역량 그리고 시공 품질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이제 인테리어 산업이 좀 불분명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산업에서 좀 혁신적이고 정확할 수 있는 마켓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회사가 혁신을 좀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